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천원지기입니다. 채널에서 시작한 영상들 중에서 기초대수기와 시리즈를 시작을 하고 하게 되었고, 그 어떤 서른부에 해당하는 어떤 영상입니다. 원래는 오늘 어떤 그 참석하시는 분들을 뵙고 어떤 줌으로 만나서 하나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늦잠을 잤어요. 어제 이제 어떤 피곤했는지 못 일어나, 새벽에 못 일어나서 늦잠을 자서 뒤늦게 이제 영상으로 일단 부랴부랴 만들어 놓으려는 성격이고, 그 채널을 보시면 미분기와 관련 컨텐츠들은 지금까지 몇년 동안 꽤 만들어 온 반면에, 대수기와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빈도수가 좀 적고, 그리고 많은 분들 입장에서 미분기와 쪽에 비해서 대수기와 쪽은 상당히 좀 부담들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배경들을 요구하는 것도 맞고요. 가령 주상대수학이나 어떤 복수해석학이나 뭐 위상수학이나 뭐 여러 가지를 더 실제로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이또이 하거든요. 미분기와도 사실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또다 이것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수기하가 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토러스를 기준으로 좀 와닿게 좀 설명을 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토러스라고 하는 거는 T라고 제가 적는다고 했을 때 어떤 R2에서 얘를 G2로 자르는 거죠. G2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가령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이런 대상들을 저희가 토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토러스를 저희가 보는 어떤 자연스러운 관점은 위상수학의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더 정확한 단어로는 사실은 대수적 위상수학이라고 말하는 게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수적 위상수학의 관점에서 어떤 이제 공간의 어떤 그 위상적인 불변량을 보는 자연스러운 거는 소위 퍼스트 펀더멘탈 그룹입니다. 근데 퍼스트 펀더멘탈 그룹을 이 T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정확하게 G2가 나오죠. 근데 이 G2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두 사실 그 사이클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죠. 그래서 가령 제가 요쪽 사이클을 어떤 뭐 델타라고 적을까요? 이쪽 사이클이 하나가 S1인 게 있고 다른 사이클이 한 개가 더 존재하죠. 요쪽도 있어요. 이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감마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이두 가지로부터 비롯이 된 건데, 얘는 지금 중요한 관찰이 얘가 아벨리안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원 자체를 대수적 위상수학을 이제 초반부에 공부를 하면 얘가 일반적으로 아벨리안 그룹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벨리안 그룹의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퍼스트 홈홀로지랑 같죠. 얘랑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이제 커뮤테이터 서브그룹으로 얘는 이제 정의되는 방식이, 커뮤테이터 서브그룹으로 이제 쿼션트 시켜가지고 정의가 되는, 사실 이제 그 펑토리얼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 대수 위상 공부를 하였으면. 그런데 아이가 얘가 이제 제로 이제 컷 트리비얼인 것과 이프 앤 온리 이프가 이제 아벨리안 그룹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두 개가 같고, 그래서 이거 이 호물로지 사이클에 대한 이 베이시스가 이두 가지인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앙카레 듀얼리티를 적용을 해주면, 그러면 저희가 이 세팅에서는 지금 이제 토탈 디멘전이 2이기 때문에 리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호몰로지가 뭐랑 같다? 드람 퍼스트 코호몰로지 클래스랑 같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걸 토대로 해서 토러스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놈을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커전트 시켜준 녀석을 레티스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토러스를 결정하는 거가 레티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레티스가, 그걸 제가 뭐요 정도 기호로 많이 쓰이는 기호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얘가 토러스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토러스를 볼때 이게 R2 안에서 생각하는 거 대신에 C 안에서, C1 안에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컴플렉스 토러스에서 얘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이 레티스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인데, 어떤 그 자연스럽게 대수적 위상수학으로부터 사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하의 관점이야. 대수기하의 관점. 자, 대수기하의 관점은 이 대상들을 사실은 이제 어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로서 지금 이런 대상들을 본다라는 관점을 택하는 거가 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위상수학 얘기니까요. 뭐를 보냐면 호물로지 대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공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 있는데, 가령 어떤 X라고 하는 어떤 이제 스무스이고, 사실 이제 프로젝티브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컴팩트 리만 서피스를 잘 생각하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커브인데 주너스가 G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얘를
그 대수기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오늘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지만, 결국에는 공간 위에 살고 있는, 공간 위에 들어앉아 있는 그 펑션들을 토대로 공간의 지오메트리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쇼드 시퀀스로서 익스포넨셜 시퀀스를 제가 태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이 기초 대수기하 시간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컨스턴트 G쉽에서 OX 슈퍼 홀런 펑션으로 가서 논베니셔 홀런 펑션들의 슈퍼로 가는 이 시퀀스가 스톡 레벨에서 이젝트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2파이 I 익스포넨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이제 맵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부터 이 쇼드 시퀀스로부터 저희가 뭐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홈런 대수의 어떤 근본적인 차원을 가지고 그롱 익스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롱 익스 시퀀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H0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0에 대한 정보가 글로벌 섹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각각의 슈프 혹은 이제 그 슈프에서 어떤 이제 주어지는 글로벌 섹션들의 이 정보로서 이 정보들이 이그젝트가 되도록 연결하는 게롱 익스 시퀀스가 하고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얻어지는 롱 익스 시퀀스를 생각을 할 건데, LES 정도로 쓰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실제로 타겟을 삼고 싶은 공간은 그 H1에서 H2로 넘어가는 스테이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건 조금 필요하면 자세히 쓰도록 하겠지만, 가령 제가 어떤 이제 어떤 맵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H1부터 가령 적어보고 만약 필요하면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가령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칠게요. 뒤에도 이제 사실은 앞에도 이게 시퀀스 관계로부터 쭉 나오는 녀석입니다. 일단 다 적어둘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H0, H1, H0, XOX, H0, XOX 스타, 그리고 H1으로 이제 건너가고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홈홀로즈 대수의 근본적인 철학을 따라서 일단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롱 이그젝트가 이그젝트 관계가 되도록 계속 연결을 이런 식으로 지어주고 있는 녀석인데, 이걸 하고 있는 녀석인데, 저희가 이쪽 H0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떤 슈프 홈홀로지 그리고 체크 홈홀로지 언어를 배우고 나면 이 슈프를 기준으로 하는 글로벌 섹션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이그젝트가 되도록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주는 게롱 이그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 대수기의 어떤 서론부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이 중간에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맵이 사실은 C1이라고 부르는 퍼스션 클래스라고 부르는 이제 그 매핑이고요. 그리고 이 이전에 있는 맵을 제가 이제 베타라고 했고, 지금 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C 벡터 스페이스로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맵을 제가 가령 이제 알파 뭐이 정도로 기호를 나타내도록 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그 어떻게 보면 대수기하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논베니싱 어떤 이제 저 H1 파트가 정확하게 피카르드 그룹에 대응이 된다. 그리고 그 지금 X가 지금 리얼 투 서피스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서피스 인테그레이션을 취하는 센스에서 G랑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또 다른 그룹으로 가는 그룹 포몰피즘으로서도 얘를 리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포몰피즘의 커널을 소위 자코비안 버라이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버라이티를 J of X라고 쓰면 이거의 이제 정의는 커널 오브 C1인데,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정의는 일립트 커브뿐만 아니라 다 적용이 되는데, 일립트 커브 케이스는 자코비안이 정확하게 일립트 커브랑 정확하게 아이소모픽하죠. 그런데 이게 이그젝트가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는 이미지 오브 베타가 되어야 되고요. 그쵸? 커널과 이제 일치해야 되니까. 근데 다시 얘를 그 도로 다루는 관점에서, 얘를 도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이것들을 다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바라요. C 벡터 스페이스 간에. 그러면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띠어럼에 의해서 얘를 뭘로 볼 수가 있냐면, 그 도메인을 커널로 자른 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메인은 얘고, 지금 커널을 커널 오브 베타, 커널 오브 베타 이렇게 쓰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커널 오브 베타라고 쓰는 시점에서 다시 커널 베타를 이그젝트 관계를 이용하면 이미지로 다시 바꿔치기 할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바꾸고, 다 지금 아이소모픽한 센스를 이퀄리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저희가 이미지 오브 알파는 어디서 온 거냐면 코홀로지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익숙한 아까 레티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 호몰로지로 나타내는 거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듀얼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듀얼리티로부터 호몰로지랑 코홀로지를 같게 볼 수가 있으니까, 얘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취하냐면 얘를 그 호몰로지로 쿼션트를 시킨 거를 생각을 해주고, G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도 그러니까 그 어떤 원폼의 듀얼의 관점에 생각하는 게, 얘도 원폼의 듀얼 관점에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무스 폼들의 글로벌 섹션들,
그래서 이게 원폼인 건데 이거의 듀얼을 추천했어요. 이제 C 벡터 스페이스 C 오버 C에서 지금 어떤 그 디퍼런셜 폼을 생각해서 그거의 듀얼로서 바라보는 요 관점이 지금 자코비안 바라이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코어몰로지라는 거를 쓰는 방식 자체가 단순히 어떤 이 양을 알므로써 위상적인 불변형이 된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써 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관점 자체가. 그리고 사실은 이거의 이면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미적분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하인드에 속해 있는 것들은 그 실제로 지금 저희가 얘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지금 정확하게 그이 랭크가 이제 쥐너스에 해당한다는 C 벡터스페이스 쥐너스에 해당한다는 게그 결국에는 이제 커브 티어리에서 혹은 리만 서피스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 그 여기서 베이시스를 잡아요. 추저 베이시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그 원폼에 이 원폼에 그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실제 정확한 개수가 이제 G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립트 커브 케이스는 정확하게 한 개인 것이고요. 그래서 얘네를 잡아주게 되면 이걸로부터 실제로 그 잡아주는 요 맵. 사실 정확한 기호로는 이게 알파 1이라고 써야 되고요. 아벨 자코비 맵이라고 보통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만 서피스에서 이 자코비안으로 가는 이 맵은 언제나 어떻게 사실 이제 정의가 되어지냐면 사실은 그 어떤 포인트 픽스 필요 하나 픽스를 해놓고요. 포인트를 하나 픽스하는데 얘를 근데 픽스하는 관점이 디바이저로서 픽스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마다 이거를 X 빼기 P 그러니까 디바이저 안에 이걸 디바이저들의 모임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바라보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 맵을 사실은 주고 있는 그이 대상이 정확하게 사실 이렇게 만든 녀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거지만 실제로 이 대상은 미적분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주어지는 맵이냐면 익스플리시트하게는 그리고 이 맵을 저희 아벨 자코비 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걸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떻게 적히는 맵이냐면 각각의 x들을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지금 잡은 포인트 p를 기준으로 x까지 선적분을 해줘요. 모를 기준으로 각각의 저 원폼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써주면 이게 웰디파인이 깨집니다. 이게 패스에 의존돼요. 근데 이 패스에 의존되는 이 정도가 정확하게 저 레티스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의 모듈로 레티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웰디파인이 되고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요 부분의 역할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보통 이제 어떤 대수기하를 공부할 때 어떤 이제 스킨 띠어리틱하게 접근해서 공부한 책들이 많지만 힐베르트 스킨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게 요 자코비안 자체가 뭐랑 이제 바이 메로몰픽 하냐면 그냥 한 가지 포인트로 x를 어떤 n번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이게 x라는 기호가 그렇게 좋은 기호 같진 않은데 이거를 n번 프로덕트 해가지고 시미트릭 그룹으로 쿼션트 시켜서 만들어주는 걸로부터 사실 힐베르트 스킨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대상 자체가 사실은 자코비안 바라이티랑 메로몰픽합니다. 바이브레이션 하죠. 자, 요렇게 지금 세팅해놓은 거에서 어떤 대수 위상에서 보았던 거랑은 관점이 좀 달라요. 대수 위상은 말 그대로 어떤 위상적인 불변량으로서 레티스를 바라본다라는 관점에 따라 이번엔 관점을 아예 통째로 뒤집어서 호몰로지컬 알제브라의 관점에서 토로스라는 대상 자체를 어떻게 표현해버린 거냐면 사실은 일립트 커브의 케이스는 이게 정확히 같거든요. 쥐너스가 G가 1인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같은 아이소몰피즘이에요. 그래서 호몰로지랑 코호몰로지의 랭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 자체를 실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컨시퀀스가 사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어떤 소위 케이스 서비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리로 이끌어지는 토렐리 정리의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토렐리 디어럼은 어떤 커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X1과 X2라는 컴플렉스 커브,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티브 커브입니다. 오브 지너스 G. 아, 지너스 얘기를 안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컴플렉스 커브라고만 그냥 스무스 컴플렉스 커브라고만 얘기할게요. 컴플렉스 스무스 커브라고 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들이 아이소몰픽한 것은 if and only if가 그것들에 대응되는 자코비안들이 같을 때이다. 이걸로 대응이 되고요. 근데 이 자코비안의 형태가 정확하게 뭘로 같아야 되는 거냐면 이게 정확하게 각각의 커브의 쥐너스를 그 해당하는 레티스로 쿼션트 시킨 걸로써 같아야 된다로 결론이 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커브가 그가 이제 얘가 컴플렉스 토러스라면 그러니까 디멘전 5, 컴플렉스 디멘전 1짜리였다면 그 경우에는 자코비안과 얘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이 관계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걸로부터 더 나아가서
그 어떤 S2 혹은 P1은 홈오르픽하면 무조건 바이오르픽 한 거를 리말루크로부터 사실 이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 처리 주는 방법이 하나밖에 사실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두 개가 다 컴플렉스 토러스였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컴플렉스 토러스였다고 한다면 트라이라면 이거 두 개가 바이오르픽 한 거를 뭘로 알수 있다는 거냐면 이 지금 자코비안의 관계로부터 사실 가르쳐 주는 거는 래티스 끼리가 같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스페셜 케이스로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래티스를 이제 코어몰로지로서 그 퍼스트 코어몰로지 끼리가 같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요 파트를 많은 경우에 오리지널 토렐리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센스는 이거 사이에 호치 아이소메트리가 존재하는 센스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G2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래티스 스트럭처가 보존이 되는 그런 이제 맵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그 주어져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커브 띠어리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브를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아벨리아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거의 어떤 이해로부터 어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커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일립틱 커브 자체를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 좋다 이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뭐 되게 앱스트랙트하고 뭐 그런데 좀더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대수기하의 관점이라는 것 자체를 좀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미분기하와 대수기하의 차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기하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공간의 쉐입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를 토대로? 리마니아 매트릭을 토대로. 그렇죠? 공간의 어떤 그러니까 얘는 관점이 애시당초 그러니까 어떻게 깔려 있는 거냐면 관점 자체가 집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러스라는 대상을 가령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희가 미분기하의 관점을 말한다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제로인 리마니안 매트릭을 줄수 있다라는 관점을 택하는 거기도 하고 가우스 분해도 마찬가지죠. 가우시안 커베이 그 매트릭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적분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매트릭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 자체가 이 쉐입을 결정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고 사실 그것들이 위상불변량이 동시에 어떤 조합론적인 불변량을 지칭한다라는 거가 가우스 분해에서 쓰셨단 말이에요. 네. 이 관점은 공간 자체를 집합을 이해할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대수기하는 좀 달라요. 대수기하의 관점은 공간 자체가 아니라 공간 위에 함수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함수들의 대수적인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이 대수적인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기하학을 대수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철학을 구체적으로 토로스에 한정해 가지고 좀 살펴볼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토로스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애시당초 컴팩트인 대상이에요. 컴팩트 매니폴드예요. 컴팩트 매니폴드의 경우는 홀로롤 펑션들이 그러니까 이거 컴플렉스 매니폴드인 것도 굳이 그냥 강조를 할게요. 디멘전 1짜리이지만 그러니까 홀롤 펑션들이 반드시 컨스턴트예요. 오픈 매핑 디어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매핑의 결과가 오픈셋이어야 되는데 컴팩트니까 클로즈니까 그 이미지도 무조건 컴팩트가 되어야 되고 오픈은 컴팩트니까 커넥티드 있어서 반드시 컨스턴트라는 거를 컴플렉스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위에서 들어있는 함수들을 공부한 대상으로 적어도 홀롤 펑션들 혹은 하모닉 펑션 같은 걸 토대로 얘를 스터디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스터디한 함수를 어떤 걸로 생각하고 싶냐면 메로몰픽을 생각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무관점을 포함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홀로몰픽인 대상을 보자. 그런데 지금 이걸 본다는 얘기는 그냥 F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메로몰픽인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롤 펑션은 그 C까지를 도메인으로 가는 홀롤 펑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컨스턴트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 공간을 이해하는 적절한 어떤 함수라고 볼수 없으니까 얘를 공부하는 걸로 대상을 바꿔치기 하자. 그런데 이거를 공부하는 건 사실 어떤 거랑 등가 정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래티스를 지금 이제 쿼션트를 시키는 거니까 C에서 C로 가는 메로몰픽 펑션을 여전히 우리는 바라보는 것인데 어떤 걸 바라보는 것이다? 이 래티스 피리오디칸. 메로몰 펑션을 공부하는 걸로 이 어떤 공간 위에 있는 함수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 많은 경우에 더블 피리오디카로 얘기를 합니다.
G스퀘어의 어떤 그 부분이니까 이제 피리오드가 사실 두 개가 있는 거죠. 각각의 S1 사이클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레티스를 표현하는 베이시스를 먼저 C 안에서 잡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컴플렉스 넘버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논제로 알파로 표현할 수 없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녀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레티스 자체를 제가 G 오메가 1 더하기 G 오메가 2 형태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 더블 피리오딕 펑션을 주는 것 중에 가장 스탠다드 초이스가 소위 말해서 바이어스테스 P 일립틱 펑션이에요. 얘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형태냐면, 얘는 폴이가 제로에서 오더가 딱 2남짓. 그래서 지제곱분의 1을 일단 어떤 제로인 점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레티스의 다른 포인트를 람다라고 그냥 쓴다라고 하면, 제로를 제외한 람다에서 정확하게 역시 이제 폴이 2가 되도록 형태를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집 빼기 람다 제곱 이렇게 쓰고, 이렇게 형태를 맞춰주면 이게 어떤 그 각각의 컴팩트 세트에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다 보장이 되고, 제로에서 폴의 오더가 2인 그런 함수가 되고, 여기다가 미분을 지를 기준으로 해보면 뭐 어떤 형태 한다는 걸볼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때는 다 이제 형태가 서메이션 안에 합쳐지게 되고, 그 제로를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그 람다를 이제 제로라고 보면 정확하게 이 형태가 되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2가 미분하면서 튀어나온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더 3의 폴을 갖고 제로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정의를 할때 애시당초 지금 이 어떤 피리오드 안에서 싸그리 더하는 방식을 정했으니까 이 람다 피리오딕인 컨디션이 만족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걸볼수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지금 잔뜩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리말로크 티어리 혹은 이제 그 커브 티어리를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토러스에서 이놈 위에 있는 메로몰피 펑션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뭘로 제네레이션이 되냐면, C에다가 정확하게 바이어스테스 P 펑션과 그 놈의 미분한 함수들을 필드로서 제네레이터에서 추가해 준 것과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토러스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들을 공부하는 목적으로는 바이어스테스 P 펑션을 볼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이걸로부터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기서 뭐를 얻게 되냐면, 다음에 관계식이 P'과 P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미분한 함수를 제곱해 준 거가 정확하게 어떤 스탠다드 폼을 갖냐면, 4 곱하기 PG3승 빼기 G2 람다 이거 더하기 어떤 빼기 G3 람다 요 형태를 정확하게 갖고, 여기서 그 각각을 이제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G2L은 G2 of lattice는 어떻게 생겨있냐면, 캐피털 G4 람다의 69판 거고요. 그리고 G3 람다는 140 G6인데, 어떤 이제 레티스에 대해서 여기서 이 각각의 이제 캐피털 GK는 그 아이젠슈타인 그 시리즈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 람다에 대해서 논제로에 대해서 이제 썸을 하는데, 어떻게 썸을 하냐면 람다 K분의 1승에 썸을 하는 걸로서 주어지는 아이젠슈타인 시리즈예요. 자, 이렇게 주어지더라. 그래서 그 지금 이 형태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있죠. 이 형태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바이어스테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얻게 돼요? 이걸로부터 저희가 컴플렉스 토러스를 어떤 적어도 백트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는, 일립트 커브랑 컴플렉스가 토러스가 호메오르프하다 해서 그 일립트 커브 이퀘이션을 이걸 정확하게 얻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긴 거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x란 컴플렉스 넘버랑 p 오브 g라는 대체하고 y랑 이 미분한 걸 대체해 가지고 적어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저 이퀘이션 형태가 정확하게 스탠다드 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붙이니까 AB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일립트 커브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일단 적어도 백트로서는, 오늘 그걸 백트로 쓰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백트로서는 이게 토러스를 사실은 표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더 이해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퀘이션이 사실은 이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 사실 이거 자체가 토러스인 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abstract algebraic geometry의 어떤 이제 향하는 자연스러운 framework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abstract algebraic geometry. 이 proportion으로부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complex torus 자체를 x라고 제가 쓸게요. 그래서 x를 lattice로 퍼전트 시킨 거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확한 단어를 쓰면 아까 우리가 제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로를 디바이저로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로로부터 만들어내는 슈프 오브 디바이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디바이저로부터 만들어내는 슈프이다.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 이 어떤 슈프의 어떤 섹션을 보는 것은 근데 이제 얘를 L번 텐서 곱을 해주는 이거는 정확하게 뭘로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냐면 정확하게 일립틱 펑션의 폴 오더 n짜리 애체로에서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홀로모픽한 녀석들 얘네들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비록 어떤 바이어스 피 펑션으로부터 얻어내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고다이라 인베딩의 관점, 고다이라 맵의 관점에서 이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오더가 어떤 네거티브이면 그때는 지금 폴의 오더가 네거티브이면 이때는 섹션이 없어요. 그냥 제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1이면 폴 오더 1짜리로는 더블 피리오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컨스턴트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더가 2인 순간 이제 바이어스텔의 피 펑션과 컨스턴트 펑션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부터 저희가 어떤 매핑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거냐면 하나를 근데 더 적어놓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게 3이면 이제 드디어 P랑 이거의 미분 오더가 3짜리 그리고 컨스턴트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우리가 일립 커브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립 커브에 각 포인트들을 어디로 쏘는 거냐면 이 포인트들마다 지금 이것들을 그 얘마다 P 오브 T 이거를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P 프라임 오브 T 1 이렇게 쏘는 그러니까 어디로 실제로 매핑하는 거냐면 P2로 이 매핑을 하거든요. 다 오버 C에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맵을 생각을 해요. 이 맵을 생각을 해줘. 그리고 이 맵은 지금 요 지금 디바이저 요 지금 그 라인 번들로부터 사실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L3.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고다이라 인베딩 베리 앰플 디바이 어떤 라인 번들을 사실은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원투원 이게 인베딩이거든요. 이게 인베딩이 정확하게 나와요. 원투원보다 훨씬 센 거죠. 인베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인베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X를 이 이미지랑 아이덴티파이를 할 건데 이 이미지를 아이덴티파이 할 건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정확하게 얘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보았을 때 이게 정확하게 x랑 y를 시트에서 보았을 때 그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 이퀘이션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렉스 토러스로 보았던 거를 일립틱 커브로 보는 그 관점에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관점으로부터 사실은 요식이 사실은 요식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컴플렉스 토러스를 얻었던 거 이면에는 이 어떤 디바이저랑 그걸 토대로 슈프 및 섹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이 인베딩으로부터 결국에는 뭘 찾은 거예요? 그 공간을 표현해내는 이퀘이션을 찾아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공간을 표현하는 폴리노미아를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바이어스텔스 이퀘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뭘로부터? 앰플 라인 번들의 섹션으로부터. 그러니까 공간의 위에 앉아 있는 펑션들을 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간을 표현하는 이퀘이션을 찾아내는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상황도 사실은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때는 정확하게 이미 그러니까 x가 일립틱 커브가 된다는 걸 이미 여기서 봤으니까 이때는 n이 2인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각각의 제가 포인트를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션에서 x, y, z 혹은 그냥 x랑 x, y 이것만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게 오직 P랑 1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X랑 1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일립트 커브니까 제가 이걸 E라고 부른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코디네이트로 잡히는 거가 정확하게 뭐예요? P1인 거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인볼루션의 관계로부터 얻어내는 거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트로 만약에 우리가 인볼루션을 이용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아이덴티파이를 180도 돌려가지고 하는 이펙트로 P1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 매핑으로도 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P1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렇게 쿼션트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추럴 쿼션트를 시켜가지고 얻어낸 요 관계가 사실은 이 어떤 내추럴 서젝티브 홈을 빚으면 얻어내는 것도 사실은 이게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N2인 상황을 포함해가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금 뭔가 어떤 아직 정의하지 않은 적어도 기초대수기와 수업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들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을 들여다봐요. 그 함수들을 봐요. 그런데 그 함수들로부터 우리가 뭐를 얻게 되는 거냐면 그 함수들이 만들어내는 이퀘이션과 그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폴리노미아를 찾아내서 그 폴리노미아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공간을 이해하는 것을 대체하는 이 철학이 대수기의 근본적인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녹아있는 것이냐. 제가 다른 어떤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시가 두 개가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P1은 호멸불하면 오직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레이션을 하면 오직 한 개밖에 결정되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P2로 임베딩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보통 소위 그 베르네스의 임베딩이라고 보통 많이 호칭을 하죠. 그러면 얘는 코디네이트 두 개가 있어야 돼. S랑 T라고 쓸게요. 그런데 얘를 어디로 보내겠냐면 그 S2로 정의해야 될 컴포넌트가 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S제곱, ST, T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로 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지금 P1을 뭘로 아이덴티파이를 한 거냐면 이 맵의 이미지로서 아이덴티파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를 만약에 코디네이트 X 코디네이트 X, Y, G라고 쓰는 녀석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로부터 규정된다고 볼수 있냐면 X, G 빼기 Y 제곱으로부터 주어지는 제로셋.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G 오브 X, G 빼기 Y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스피어라고 보았던 P1 이거를 어떤 스피어라고 보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 관점은 미분기의 관점이에요. 공간의 어떤 형상을 생각하는 관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대상을 뭘로 바꾸겠다? 이퀘이션의 제로셋 혹은 그녀에 대응되는 폴리노미얼로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대수기의 철학인데 기본적으로 이 맵을 만드는 과정들이 되게 어떤 보편적인 머신어리로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방법론은 실제로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 이걸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지금 P2로 넣기 위해서 여기를 쓰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정확하게 뭐라고 호칭되는 대상이냐면 디그리 2 글로벌 섹션인 녀석이죠. 얘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공간을 쓰고 있었던 거냐면 X를 P1으로 쓰고요. 그리고 라인 번들을 그 디그리 2 글로벌 섹션에 저렇게 생겨있는 그러한 라인 번들을 갖다 쓰고 있었다. 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아까 거랑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수기와의 아주 일반적인 머신어리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소위 파지티브, 그러니까 글로벌 섹션이 존재한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직관적으로 무방합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라인 번들을 만들어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임베딩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되더라? 해당하는 공간이 뭘로 표현된다?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으로 표현된다. 물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폴리노미알 자체를.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이 정리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차후의 정리라고 보통은 호칭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애스트랙트하게 공부를 하면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좀 팬시하게 스테이트로는 any projective manifold 인 PN is algebraic 즉 algebraic variety이다. 임의의 프로젝티브 서브가 된다면 근데 사실 이거 자체의 정리도 놀랍지만 어떤 아 내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공간 자체가 다항식의 저예요 놀랍지만 사실 더 재밌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앱스트랙션 이면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간을 표현해내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그거의 구체적인 이퀘이션을 쓸수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떤 우리가 기하학의 대상들을 대수로 바꿔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좀 이제 좀더 이제 정확하게 쓴다면, 만약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라인반들이, 파시브 라인반들이 있으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x로부터 어디로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게 정의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쓰는 게 맞기는 해요. 요렇게 쓰는 게 맞긴 해요. 그 이게 정의가 되는 컨디션 자체가 뭐에 의존되냐면 그 라인반들의 컨디션에 의존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 소위 말해서 코디네이트 링에다가 프로젝티바이제이션, 이렇게 쓰면 그거죠. 그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 코디네이트 링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각각의 글로벌 섹션을 다 모으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이 지금 주어져 있는 라인번들에다가 n번 텐서를 한 것들을 글로벌 섹션들을 취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찾는 거예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레이디드 링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물론 여기서 그레이드는 디그리로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섹션들을 다 싸그리고 긁어모아서 그걸로 보내는 이 맵, 이걸 이제 고다이라 맵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저희는 구체적으로 쓰고 있었던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어떤 이 프로젝트 이제 코디네이트 링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였다, 만약 x 자체가, 그러면 대수기하 처음 공부한 보통 배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눌스텔란자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코디네이트 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어떤 폴리노미알 링에서 이 쿼전트 시키는 이 지금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얼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요거가 이제 있다라는 게 눌스텔란자치잖아요. 그래서 이면에 있는 철학은 결국에는 우리가 대수기하를 바라볼 때는 공간 위의 함수로서의 모임으로서 이 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철학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얘기들이 결국에는 공간을 표현하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그래서 대수기하랑 미분기하가 달라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대수기하는 기하학적인 대상들을 대수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미분기하의 경우는 공간의 쉐입을 매트리오로 살펴보는 것이고, 얘는 폴리노미아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학은 오버C에서 국한되는 철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앱스트랙션을 하고 싶은 건 대수적인 구조가 킵되는 방식을 앱스트랙션을 하고 싶은 거니까, 대수적인 구조가 보존이 되면 그거에 있는 어떤 기하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직관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대수에 있는 그 기하라는 의미에서 갖다 쓸수 있는 점에서 그런 어떤 에리스메틱 지오메트리나 이런 게 말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센스가 어떤 미분기하의 어떤 쉐입을 설명하는 매트릭의 언어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다 리얼 필드를 취해야지만 말이 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미분기하의 견지에서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일립틱 커브를 쥐너스를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파이나이트에서 무슨 쥐너스가 있어요. 하지만 대수기하의 관점에서 대수적인 대상들만 기하학적으로 이면에 있는 것들을 남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폴리노미아를 본다라는 관점 자체는 공간 위의 함수들, 기하학적 공간 위에 함수를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얘를 글로벌 섹션으로 간주한 다음에 이거의 모임을 가지고, 이걸 모임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커뮤터티브 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얘를 본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분기하는 공간 자체를 보는 거, 대수기하는 공간 위에 함수를 보는 거라고 단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좀 불편한 용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나오고 오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자코비안 바라이트라는 걸 포함해가지고 어떤 단어들을 스리스적 계속 쓰고 있냐면 디바이저, 그리고 라인번들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디바이저, 라인번들, 그리고 라인번들 위에서 이 섹션. 물론 이제 어떤 번들과 섹션도 당연히 위상수학적으로 중요한 게 선생님 맞지만 조금 결들이 다르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언어적인 기술의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들어간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 라인번들과 그리고 디바이저가 쓰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은 그리고 사실은 등가 정보량이에요. 정확히 이제 까르띠에 디바이저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그림을 이거는 어떤 그리고 넘어가면 직관적으로 와닿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떤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할 때, 이거 리얼 그림으로서는 이제 서피스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이제 컴플렉스 디멘션 원이, 그 말이 아니라 리얼
파트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립 커브도 그 의미에서 커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리얼에서 보면 디멘전 2인 게 맞지만, 그래서 제가 커브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거 위에서 뭐를 세우고 있는 거냐면 라인 번드를 하나 제가 세울게요. 그래서 라인 번들 L에서 X로 가는 라인 번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섹션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섹션은 얘는 메로우 섹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메로우 섹션 오브 요 지금 그 얘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로컬하게 정해야 되는 메로우 펑션들을 보고 있네요.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마다 어떤 사실 이제 로컬 트리벌라이제이션이 존재해서 오픈이 있어가지고 이 S를 U에서 바라보면 C1으로 가는 메로몰 펑션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그 메로몰 섹션과 그 녀석에 대한 라인 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라인 번들을 썼으니까 로컬하게는 C1을 프로덕트로 이제 세운 거니까 제가 그림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렇게 로컬하게 C1들을 이렇게 다 덕지덕지 각자 붙이고 있는 거가 라인 번들을 L이 지금 하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제가 포인트를 가령 요 점을 제가 P라고 적겠고, 요 점을 가령 제가 Q라고 적겠고, 요 점을 제가 가령 R이라고 적을 건데, 라인 우리는 아까 어떤 관점을 택한다고 했냐면 그 디바이즈들의 모임을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보는 관점에서 자코비안 같은 거를 정의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아벨리안 그룹을 바라보고 거기서 연산하고 있는 관점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지금 디바이즈로서 보고 있는 관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가령 P에다가는 마이너스 사인을 주겠고요. 이상하죠? 그 지금 어떤 그 X 자체는 그냥 커브입니다. 그냥 이제 리만 서피스예요. 근데 Q에다가는 그대로 주겠고, 가령 R에다가는 제가 여기다가 R 두번더한 거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디바이저를 생각한다는 건 정확하게 이 각각의 마이너스는 4의 디그리에 대응되고, 이 플러스는 그 제로의 디그리에 대응되는 방식으로 섹션이 있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P니까 이게 4이 생기도록 하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이제 진짜 X분의 1 그림처럼. 그리고 Q라고 적은 거는 여기가 제로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과하도록 그림을 그릴게요. 그리고 이 R은 제로의 디그리가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중근으로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디바이저에 대한 정보로부터 그 디바이저에 대한 정보가 라인 번들 및 라인 번들의 섹션에 대한 정보랑 등가 정보라는 거 이걸로부터 어렵지 않게 유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결국에는 라인 번들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션 펑션이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를 주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인터섹션에서 어떻게 트랜지션이 되는지의 정보, 그리고 섹션은 그럼 이 트랜지션이 되는 파트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니까 메로몰 펑션들을 각각의 오픈셋에서 이렇게 제가 적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은 거가 제가 이 그림에서 얘네들과 이것들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 어떤 이제 오버랩이 되는 데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만 규정을 수학적으로 해주면 이게 추상적으로 정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뭐랑 대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디바이저랑 대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히 뭘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섹션의 제로랑 폴에 대한 정보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 분자의 제로와 분모의 제로. 근데 분모의 제로는 빼는 의미에서. 요 의미에서의 디바이저. 그리고 얘는 라인 번들 위드 섹션. 이거 두 개가 등가 정보라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기하적인 대상들의 펑션으로 표현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번들 위에 섹션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등가적인 정보량으로서 디바이저를 세움으로써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까의 프레임워크로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었던 그 로컬 섹션들이 어떤 S0부터 어떤 SN까지가 있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P1에서 P2로 가는 이 예시랑 일립틱 커브를 만들어 냈었던 저 지금 P'1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각각의 로컬 섹션들. 그래서 이제 X의 오픈셋에서 주어져 있는 로컬 섹션들이 있었다. 그러면 각각의 섹션들은 U라고 하는 X의 오픈셋에서 C1으로 가는 녀석들이라면 이걸로부터 저희가 뭐를 정의하는 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라인 번들에 대응되어지는 맵을 정의할 건데 이제 로컬하게 정의하니까 U에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디로 쏘는 거냐면 PN으로 쏘는 거예요. 어떻게요? 각각의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로컬라이제이션 거쳐가지고 지금 L 밸류가 아니라 C1 밸류를 바꿔놨으니까 이 각각의 섹션들의 이 지금 함수 값들은 다 어떤 컴플렉스 밸류예요. 그런데 이게 이것들을 그대로 보내주면 이게 트리벌라이제이션을 바꿔주면 로컬 트리벌을 바꿔주면 오버랩에서 이것들 정확히 개수만큼 튀어나가는 거를 보상해 주는 거가 바로 호모지나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리벌라이제이션 사실 의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로컬하게 정의한 거는 실제로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X에서
그 실제로는 글로벌 섹션들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건데 사실 정확히 다 같은 맵입니다. 애널로그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의 듀얼에 프로젝티바이제이션 해준 걸로 라인번들의 리니어 시스템의 언어로 정의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걸 좀더 팬시하게 정의한다면 얘랑 이제 별개로 각각의 x마다 그 x에서의 이밸류에이션 맵을 취해가지고 각각의 글로벌 섹션들을 그 x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에 프로젝티바이제이션으로 정의한 걸로서 바라보는 거가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쓰고 있었던 이퀘이션을 뽑아내는 요 맵들의 진짜 정체라는 거예요. 요 맵들의 정체는 제가 이렇게 고다이라 맵을 앱스트랙트하게 쓴 그리고 요 어떤 이면에 리니어 시스템으로 기술한 계속 언어로는 그 관점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비록 커브에 한정해 가지고 요 말씀들을 드리긴 했지만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대수기하적으로 먹힐 거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미분기하도 곡선과 곡면을 이제 배우고 그걸 이제 추상화하면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일반화하면서 이제 미분기하의 세계관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대수기하 역시 커브랑 서피스를 먼저 이 대수적으로 관점을 바꾸는 측면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브를 토대로 해서 서피스도 스터디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는 대상은 토러스니까. 토러스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보통 이제 서피스의 컴플렉스 서피스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어떤 그몇 가지가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보통 마지막에 다뤄진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어떤 칼라비아 서피스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K3 서피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의 어떤 예시로서 쿠머 서피스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얘는 일립트 커브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립트 커브를 두 개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립트 커브랑 컴플렉스 토러스가 아벨리안 버라이어티를 사실 같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각각을 표현하는 바이어스테스 폼이 있고 제가 그냥 4는 그냥 안 적을게요.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했다고 치고요. 그래서 E1은 이렇게 표현되고 E2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의미 있는 서피스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먼저 곱을 해요. 두 공간을 곱해요. 그리고 뭐를 생각해 주냐면 그 아까 인볼루션을 취해 가지고 180도 돌리는 걸 채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P1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X, Y, G를 이제 쏠때 얘를 XG로 쏘는 얘를 사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인볼루전의 이펙트 자체가 인볼루전의 어떤 이펙트 자체가 각각의 이제 그 이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다그 180도 돌리는 효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쿼션트를 시켜주게 되면 그 얘기는 실제로 X, Y랑 그러니까 제가 x, y, g라고 했죠. 그래서 x, y랑 그러니까 제가 g를 1로 잡았을 때 x랑 마이너스 y랑 아이덴티파이를 한 거가 이놈의 사실 정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내주면 y를 이제 무시하고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얘가 나고 이게 p1, s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곱하기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하면 얘는 180도 돌렸을 때그 유지가 되는 맵이 개수가 이제 s1 곱하기 s1에 생기는 거니까 총 4개가 있으니까 그게 총 1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령 퍼스트 프로젝션 맵을 애지당초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도 똑같은 인볼루션을 취해요. 그럼 얘가 P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4개가 180도를 돌렸을 때 그대로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총 싱귤러 포인트가 16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떤 대수기하의 어떤 그 스탠다드 테크닉인 어떤 디싱귤러라이제이션 해줘요. 블로잉 업을 16개 해줘가지고 근데 이것들만 해줘요. 그래서 미니멀 디싱귤러라이제이션 해줘가지고 뭐를 만들어주냐면 스무스 서피스를 만들어버립니다. 얘를 만들어요. 그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쿠머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뭐 곱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그냥 곱 형태로 적어놓을게요. 쿠머 서피스라고 보통 이제 호칭을 하고 얘가 그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피리오드 도메인에 있는 어떤 그 댄스 섭셋으로 사실 어떤 이제 표준 예시로서 어떤 동작하는 어떤 녀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거에서 P1으로 가는 맵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의 경우에는 이 좋은 경우에는 일립틱 바이브레이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가 X에서 그러니까 후머 서피스에서 P1으로 가는 서젝션이 사실 이제 존재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 그 파이버를 생각해보면 다 스무스 일립틱 커브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지금 블로잉 업을 한 포인트들만 제외하고요.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리피 커브에 대해서 아까 봤던 요 매핑들로부터, 아까 봤던 요 맵으로부터 이제 아주 콘크리트하게 굉장히 재밌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은 케이슬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를 만족하냐면, 사실 그 보일 수 있는 게 이놈의 트리비얼 캐노니컬 라인번들이 트리비얼과 같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개념을 좀 일반화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조금 결을 틀어가지고, 보통 또 어떤 케이스에서 생각하냐면, 일립틱, 방금 우리가 만든 이 파이버들이 얼머스트, 그러니까 파이널티 매니를 제외하고는 다 일립틱 커브가 되어지는 그런 걸 이제 일립틱 파이버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일립틱 케이스 서피스, 그리고 위더 섹션.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필요 도메인에서 댄스 섭셋으로 들어앉아 있는 그 토렐리 정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그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빌딩 블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섹션은 그 지금 이 어떤 커브가 디바이저인 이 측면에서 본다면 커브 C0인 X인데 어떤 걸 만족하는 거냐면, 그 이제 만약에 어떤 저희가 파이라는 맵이 X에서 P1으로 가는 요 맵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파이를 C0로 리스크립션 해주면 이게 C0부터 P1까지 아이소모픽한 요런 이제 그 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놈을 일반적으로 스터디를 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었던 이 모든 얘기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라인번들과 섹션 혹은 그거에 대한 디바이저의 랭귀지로부터 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가는 맵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퀘이션을 얻어서 그로부터 공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철학을 얘도 고스란히 반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도 그런 프로젝티브 모델을 만드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얘 프로젝티브 모델을 어떻게 만들려냐면 쇼디게시퀀스로 뭐를 주냐면 그 제로에서 OX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OXC0로 보내고, 그리고 얘가 지금 외션을 더블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뭘 커널로 가냐면 마이너스 2 디그리 쪽을 커널로 가져가지고 이런 쇼 디스턴스가 나오게 돼요. 얘는 지금 지금 이제 그 외셔널 더블 포인트를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롱 이글시 컨스 가지고 태워 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면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 OXC0라는 이 슈프를 풀백 푸시포드 해주면 이게 뭐랑 같아지냐면, 이게 정확하게 OP1이랑 같아져요. 이게 OP1이 사실 뭐로 같은 거냐면 요거의 풀백으로 이제 푸시볼 들어서 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반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그젝 시퀀스를 생각해 주냐면, 그 여기다가 계속 그 지금 잡은 요거를 그 반복을 하는데 즉 C0만큼은 텐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는 OXC0가 되고, 두 번째 거는 OX2C0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거가 마이너스 4. 그가 지금 이제 피칼드 그룹의 원소로서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또한번 반복해요. 그러면 얘는 이번에 OXC2O, OX3C0, 그리고 OC0-6. 그래서 이렇게 관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걸로부터 뭐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아까 이제 이걸 롱 시퀀스 각각 태워가지고 이제 어널리시스를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걸 얻는 걸 똑같이 반복을 해주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OX2C0에 푸시폴드를 해주면 이게 뭐랑 같다는 걸볼 수가 있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거 두 개로부터 나온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푸시폴드까지 해준 거. 근데 얘가 지금 P1이니까 이거랑 이거의 디렉섬을 표현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두 번째로 얘를 생각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놈과 이놈으로 주어지게 되는, 이놈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더하기 얘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OP1 어떤 마이너스 4 디렉섬 OP1 마이너스 6 더하기 OP1,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역시 로그 시퀀스로부터 분석해서 얻을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요 놈들을 로컬 섹션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이 지금 그 벡터 번들을 제가 F라고 호칭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몰피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F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맵을 이걸 가지고 잡아주냐면 P를 F를 가지고 정해요. 그래서 X에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디그를 가지니까 듀얼로 뒤집어주게 되면 이게 그 베리 앰플 라인번들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아까 이제 했던 그 고다이라 맵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주게 되면 이 지금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어떤 우원번들의 풀백이 정확하게 얘가 이제 되도록 하는 건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잡혀주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우원번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이걸 임베딩 해준 게 정확하게 OC30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해는 어떤 지금 이제 이렇게 정도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어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냐. 우리가 관심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뭔가 갑자기 제가 그 어떤 쇼 이거 시퀀스 태워가지고 난리 치고 있지만 베이스가 P1인데 그 각각의 파이버들이 어떤 일립틱 커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미분기의 랭귀지로 말한다면 그냥 그림을 나이바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P1이 있고 이런 각각들이 지금 일립 커브가 달려 있다. 그냥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쓸모 있는 정보지는 참 애매한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아 그러면 실제로 이퀘이션을 따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관점을 본다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소위 말해서 프로젝티브 모델을 만드는 거냐면 X바라는 프로젝티브 모델을 이 이미지로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근데 적어도 이 두세 대상은 바이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로부터 저희는 이렇게 임베딩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프로젝티브 모델을 만든 걸 X바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이 관계가 원래 이제 P1으로 가는 요 맵이 있었는데 그 적어도 이걸로부터 이 유니버설 프로퍼티로부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정확하게는 사실 이것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지금 만든 이놈을 소위 말해서 바이어스트레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오직 그 이놈의 파이버는 스무스 일립틱이거나 아니면 이게 실제로 P1이 돼야 되는데 P1인데 싱귤러리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커스프 관계 있거나 아니면 오디너리 더블 포인트 관계가 있거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를 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넣는 그 모델을 프로젝트 모델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적어도 바이브레이션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얘로 공부하는 거를 돌려서 보면 이걸로부터 실제로 역시 뭐도 이제 볼수 있냐면 이놈의 스트럭처 슈프가 정확하게 캐노니컬 라인 번들이랑 같다는 거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이거 뭘로부터? 이거를 왜볼 수가 있냐면 저희가 X 바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하이퍼 서피스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이퍼 서피스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놈을 표현하는 디파이닝 이퀘이션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어드정션 포뮬라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그 캐노니컬 라인 번들에다가 정확하게 지금 디바이저만큼을 그 이제 텐서곱을 해가지고 그걸 엑스스타로 리스트시에서 보이는 거라는 거 어제 포뮬러를 알고 있어서 이걸 읽으시면 얘가 정확하게 얘가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이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놈의 이제 디그리를 저희가 아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자체를 가령 이제 오일러 시퀀스나 이런 걸 가지고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얘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타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타깃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상 자체를 하이퍼 서피스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퀘이션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을 찾을 생각을 해요. 이 칼라비아우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이놈을 얘가 뭘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냐면 원 이퀘이션.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게 어디의 섹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글로벌 섹션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놈은 근데 이제 요거에 그 번들은 어떤 번들을 세워야 되는 거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놈의 기준으로 번들을 세워야 될 텐데 이놈을 기준으로 이제 번들을 이제 세워줘야 될 텐데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걸 자체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이놈 자체는 제가 이거를 이제 기호로 이제 OX 바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요놈에서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거를 오일러 시퀀스를 적용을 해주면 요것도 제가 기호로 OX라 이렇게 쓸게요. 디바이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오일러 시퀀스를 적용해주면 이게 뭐라는 걸볼 수가 있냐면 이거 자체가 OP13 디렉섬 아그그 텐서 프로덕트 오브 지금 이제 OP112의 풀백으로서 이제 생기는 놈이 되게 됩니다. 네, 요렇게 이제 그 맵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 저희가 얘를 들고 있거든요. 얘를 F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로컬 섹션들을 각각 제가 X, Y 그리고 G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X, Y, G를
로컬 코디네이터로서 각각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F1을 표현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리고 P1. 그 지금 이제 F라는 이제 벡터만들에서 얘네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뭐가 눈에 보이게 되냐면 그 바이오스트레스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스트레스 이퀘이션을 이제 호모지니어스 폼으로 적어보게 되면 4도 그냥 킵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각각의 개수들 있겠죠. J인베리언트랑 디스크리미넌트 결정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호모지니어스 폼을 써주면 뭘볼수 있냐면 지금 이 로컬 코디네이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얘가 X쪽이고 얘가 Y쪽이고 얘가 지금 Z쪽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디그레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지금 디그레 0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디그리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얘는 다시 디그레 마이너스 10이고, 그러니까 각각이 4랑 0이고, 4랑 0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디그리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나머지를 맞춘다고 해보면 얘가 지금 디그리가 8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얘가 지금 디그리가 8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지금 디그리가 12가 되면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G2를, 아 그러면 이게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개수는 뭐에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P1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가 P1이니까 각각의 베이스마다의 일리티 이퀘이션, 일리티 커브를 표현한 바이오스트레스 이퀘이션이 있는 거니까 그 디그리를 맞출 생각으로 G2를 뭘로 보면 되냐면 P1에서 글로벌 섹션으로 바라보되 그놈을 표현하는 디그리가 지금 8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디그리를 맞추고요. 여기서 맞춰주고. 그리고 G3는 얘도 이제 H1에서의 글로벌 섹션이 돼. 얘를 12로 맞추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면 얘네들을 그리고 뭐의 섹션으로 보는 거냐면 이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섹션으로 지금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OP3의 섹션과 12의 섹션에 동시에 보는 관점에서 요 관점에서 이제 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굉장히 화려하게 말로 적어놨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적어놓으면 예를 들어 OP와 OP8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놈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지금 OP1-4랑 OP1-12의 요 지금 텐서가 있고 그거 앞에 X제곱을 붙인 거로 생각을 해주면 가령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녀석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정확하게 이제 아다리가 다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블라블라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냐면 일리트 케이스리 서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피스를 스터디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젝티브 모델을 찾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표현하는 이퀘이션을 찾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퀘이션 xyz로 표현이 되는 건데 얘가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y 제곱치 빼기 4x 3승 빼기 g2xz 제곱.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정말로 서피스를 표현하는 서피스를 진짜로 표현해내는 이퀘이션을 진짜로 찾아버릴 수가 있고 역시 이 관점도 아까 우리가 봤던 쿠먼 서피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당연히 이거에 해당하는 바이오스트레스 폼을 찾는 게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랭귀지를 거치지 않고도 이 형태만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찾을 수도 사실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어떤 빅 정리가 바로 토렐리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토렐리 디어럼은 두 개의 캐리스리 서피스가 있어요. 오버 C에서.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소위 이제 프로젝티브 캐리스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랬을 때 이거 두 개가 언제 아이소모픽하냐?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언제 아이소모픽하냐? 이거 두 개의 H2가 같을 때. 그리고 이거 관계는 호치 아이소메트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일종의 아까 원디멘션 일립트 커브의 일반화로서 어떤 이제 그 레티스 정보까지 보존이 이제 저일 때 그리고 보통 요거 자체를 보통 많은 경우에 K3 레티스라고 많이 표현하죠. 물론 이제 스탠다드 폼까지 이제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요걸로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요 지금 어떤 쿠머 서피스나 이 일립틱 K3 위드 파이버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는 걸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뭐를 가지고 보이냐면 고전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피리오드 매핑을 가지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타우라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K3 그러니까 마크드 K3 서피스. 여기에서 피리오드 도메인을 실제로 잡고
할 얘기는 많지만 필요 도메인을 실제로 잡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원하는 거를 가지고 악유를 하는 어떤 컴플렉스 스트럭처의 데포메이션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듀얼리티 컨젝처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어떤 듀얼리티 뭐랑 뭐 사이의 듀얼리티냐면 어떤 이제 그 F-theory 사이드 뭐 일립틱 파이버 파이 일립틱 K3 위드 섹션 그리고 헤테로틱 티어리 오브 일립틱 커브 그리고 이제 요거를 차원을 높이는 칼라비 아웃사이드 두 사이드의 컨젝처가 이제 미러 시미트리 이런 거 포함해서 굉장히 어떤 수학 어떤 물리학에서도 수학에서도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줄거리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디바이저 및 혹은 라인번들과 섹션을 찾아서 그걸 어떤 표현해내는 이퀘이션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의 문제로 이 언어들이 환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하학적인 대상들을 대수적으로 공부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게더타운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간략하게 이 얘기들을 다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제가 한번 노트로 그냥 정확하게 남겨놓고자 남겨두는 것이고 가령 이제 지금 이 스터디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엔리케 서피스의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 모델,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미 엔리케 모델은 그 유니버설 커버링으로 사실 K3 서피스가 사실 잡히긴 하죠. 그리고 근데 K3 서피스 자체가 이제 이 머졸라이즈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이제 어떤 컴플렉스 디멘전 오브 디멘전 이제 20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중에 19이 알제브릭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의 이면에는 지금 어떤 요 세계관들 하지만 커브랑 서피스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에서 어떤 미니멀 모델틱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해가지고 이 모든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방식으로서 직관과 어떤 언어들을 다 키워 나갈 수가 있고 적어도 기초 대수기와 스터디에서는 리만 로크까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라인 번들, 섹션, 어떤 그 디바이저 이런 얘기들을 일단은 배우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이고 어떤 스터디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대수기하가 어떤 거를 공부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를 적어도 어떤 레코드로 남겨놓고자 영상을 만들었어요. 좀 얘기가 긴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